歴史会見にお越しくださった皆さん、こんにちは。社民党参議院議員の大椿優子と申します。今回ですね、急遽韓国から、共に民主党、祖国革新党、進歩党の国会議員の皆さんが、7月の27日に世界文化遺産に登録されました佐渡金山のことにつきましてですね、日本側に対して要望をしたい点もあるということで今回お越しになりました。受け入れ先として私大椿の事務所の方で対応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今日ここで記者会見をしまして、明日には現地に佐渡の方にですね行く予定に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日本では報道の様子を見てもこの佐渡金山の世界文化遺産への登録に関して、本当にどうですね、皆さんの受け止めというものがまだまだ議論が尽くされていないのかなと思う部分も、感じております。やはり、強制労働の歴史を、しっかりとやっぱり示していく、伝えていくということも私は必要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ので、今日韓国から来られた皆さんの、ご意見、ぜひ日本のメディアの方も聞い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안녕하십니까사도강산진실수호대한민국국회의원방일단단장국회의원이재강입니다오늘은광복절79년을맞이하는날입니다험난한치욕의역사를딛고광복을맞이한날을기념만하기엔안타까운현실에처해있습니다우리는대한민국국회의원으로서일제에의해자행된침략의역사와강제동원의아픈역사에대해한치의거짓이없이명백히밝힐것을촉구하고강제동원의역사적진실을지키고자무거운마음을안고일본으로왔습니다はい、こんにちは。私は佐渡金山진실수호大韓民国国会議員訪日団長であるイ・ジェガンと申します。今日は韓国では79周年の光復節であります。でも、そういうお祝い日にもかかわらず、韓国国会議員として今日ここに来たのは、日本植民地期の侵略の歴史、強制動員の歴史を明らかにしたいという目的でここに立つようになりました。과거일본의대륙침략과강제동원의정범행위는어떻게하여도지울수없습니다가린다고하여가려지지않을역사에대해얕은꼼수를부린다면부끄러운역사로남을뿐입니다日本の戦犯行為は隠すことができないと思います。일본정부가군함도등재에이어사도강산을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했습니다이과정에서진실은가려진채피해당사국인대한민국국민을기만한행위로인해한일양국간에はい、日本は軍艦島について今回の佐渡鉱山をユネスコ世界遺産に登録しました。この過程で、真実は隠されて韓国の国民はちょっと気づくようになりました。日本이진정으로한일양국관계개선과전세계인들과함께거듭나고자한다면지난역사에대해숨김없이진실을알리고반성할때만이피해당사국을비롯한세계평화와인권을옹호하는전세계인들로부터인정받을수있을것입니다日本が日韓関係を改善を望むなんだら今回強制動員の歴史とか過去史問題をちょっと認めてその後謝罪することによって真の日韓関係の未来が描く意味だと思います。이는단순한문화유산문제가아니라한일간역사적책임과진실보편적인권에관한중요한문제이기때문입니다これは単に文化유산문제じゃなくて歴史問題や普遍的な人権問題につながると思います。이번일본방문을계기로시민사회단체학계언론인들과의면담을통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할 것입니다. 이런 시민단체와 국제 連帯を強化し国際的な協力を得ながらちょっと進みたいと思います。 이를 통해 조선인 강제 동원의 진실을 알리고 일본 정부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화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인 강제 동원의 強制労働の当院のことをちょっと認めるようにちょっと要請し、日本側は歴史的な真実を明らかにして、今後我が家の土台になれるようにちょっとしたいと思います。 감사합니다. 아리아토고자이마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의 노동자 출신의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私は韓国の労働者出身の進歩党出身の国会議員で、ジョン・ヘギョンと申します。 저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노동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私は非正規的の労働運動をやってきてたし、国会議員になってもそのための労働運動をやっていると思います。 일본의 강제동원 역사 부정은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강제동원의 노동자의 부패는 노동자로서는 더욱 슬픈 일입니다. 일본의 산업화, 근대화 유산은 노동자들의 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산업화와 근대화는 노동자들의 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1910년 이후에 일본의 산업화는 조선에서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성과입니다. 특히 1910년 이후의 일본이 겪은 근대화 산업화는 조선인 노동자의 피와 땀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선의 수많은 노동자들을 강제동원한 것에 대해 아직도 인정도, 사과도, 배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마마데모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해 認めもせず、謝罪もせず、賠償もしていない状況であります。 국제사회가 강제 노동에 대해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앞에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해 강제 동원의 역사를 認めようと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것을 무시している 상태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국민들은 강제동원 역사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매우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 태도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은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韓米日軍事同盟のために歴史問題をわざと消そうと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疑っています。 한국 국민들의 요구는 매우 분명합니다. 한국 국민의 요구는 확실히 있습니다.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일본은 강제동원의 노동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노동, 인권, 평화의 가치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평화의 가치에 맞춰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こんにちは、ソコト革新党のイヘミと申します。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일본의 눈부신 산업 발전에는 명도 있고 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전님이와 우라도 모태가 루요니 일본의 산교신과 메이토 암과 암도입니다. 그 어두운 부분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는 노력이야말로 양국 간의 건강한 관계 정립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暗いところ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日韓関係も改善することによって必要なものだと思います。 저희 사도강산 진실수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의 일본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 다른 분들께서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부터는 통역이 필요 없이 한국 기자분들께 한국 정부에 드리는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호니치탄이 일본 정부에 요청하는 3つ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자들과 함께 思っているので、今回は私は今後からはちょっと通訳なしで 韓国政府に対する要請事項をちょっと韓国語で話そうと思っています。 네, 오늘은 광복 79주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우리가 독일 나치에 대한 비판은 참 냉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내일기 읽으면서 함께 조마조마했고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면서 함께 눈물 흘리면서 슬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에 대한 민족 말살 정책 펼친 일본에 대해서는 유독 대한민국 내의 평가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범국민적 역사 인식을 넘어선 일본 밀정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나라 행정부 곳곳에 존재하는 것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미완의 청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는 국회 과방위에서 광복절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장관급 고위직에 앉아있는 행정부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는 일본군 세계 위안부 기립일이었습니다.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답하지 못한 행정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오게 된 이유인 사도강산은 군한도의 뒤를 잇는 일본의 역사 미화 노력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일본어로의 번역을 안 하죠. 제가 드리는 메시지의 전달 대상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아, 그럼 한국, 일본 기자들을 불렀어요? 그거는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텍스트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국가가 나서서 일본은 역사 왜곡 멈추고 정상적인 한일관계 출입해야 된다고 대한민국 정부는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라인형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도강산 문제도 쉬쉬하고 감추고 급급했습니다. 국내로는 일본 밀정들을 앉혀놓고 국외로는 친일 외교하는 정부는 탄핵 포인트를 하나씩 쌓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와서 하려는 일들, 이루려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 왜곡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그래야지 정상적인 한일 관계가 성립된다는 메시지와,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오늘 광복절인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친일을 넘어선 수일 정책, 행정, 여기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두 가지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한국 정부에 드리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입니다. こんにちは、私は共に民主党の임미애と申します。 우리는 일본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합니다. 私たちは日本の文化と伝統を尊重します。 한번 맺은 약속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일본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합니다. 일단 약속했던 것과 口と守って実行していく日本の文化を尊重します。
일본 정부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때 강제 동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이를 알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군칸지마를 유네스코에 등록할 때 강제동원의 기지를 역사적 문제를 伝えることを 약속しました.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조선인 강제 동원이나 차별, 가혹한 노동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방문해서 그쪽의 자료를 본 限りでは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強制動員とかはなかったという主張する日本の言葉を見ました。 결국 일본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세계인들을 향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약속을 守らなかったと思います. 世界中に対して約束した約束を守れなかったと思います。 저희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5명이 일본에 와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私たち 국회의원 5人が 일본에 와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사도강산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한 내용을 명백하게 표기해서 방문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먼저 사도강산이 강제 동원された 조선인을 아트라카니 표기해 거기 방문자, 방문자 방문자가 정확히 역사 인식을 고지로니 요청します. 두 번째, 현재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에 설치된 조선인 강제 동원 노동자와 관련한 전시 시설을 키라키움 사도로 이전해서 방문객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와 현재 아이카와 교도학부지관에 설치되어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전시 시설을 키라리움 사도로 이전해 방문자들이 더 간단히 액세스できるような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명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제 동원された 조선인 노동자들의 명부를 공개해 주실 것을 말했습니다. 이상을 일본 정부가 지킨다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このような3つが3つを3つの問題を日本政府が守ってくれればこれからは日韓関係はより改善されると思ってます. 사실 오늘은 저희들 광복절이고 오늘 도쿄를 방문했습니다. 今日は韓国としては光復節であって、それで私たちは日本を訪ねました. 그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본어가 있으니까 그 두 문단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일본어로도 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매끄럽쳐서 죄송합니다. 사도광산 진실수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은 광복절을 맞은 오늘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과 역사적 책임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니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私たち佐藤光山知事主語大韓民国国会議員法日団今日日日談は幸福説を迎えた今日私たちと国連首脳を同じくする大韓民国の市民社会団体とともに日本政府に朝鮮人強制動員問題に関する真実究明と歴史的な責任を促す意見表を 中日大韓民国大使館として伝えようとしました。いや、伝えるべきだと思います。 우리는 일본 외무성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예, 우리는 일본 외무성에 최소한 의견서라도 그냥 직접 전달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私たちは日本の外務省に面談を要請しました。もう相手を断らずすると話しましたが拒否されました。 それで私たちは日本外務省の最低限の意見書だけでも直接伝えようと要請しましたけど、これここまでちょっと断られました。 우리는 일본 외무성의 이런 태도에
깊은 실망과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면담을 거부하고 의견서 접수조차 거절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일 관계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일본 외무성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양국 관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私たちはこのような日本海務省の態度に深い失望と強力な遺憾を表します。面談を拒否して意見書を断る状況でどうやって日韓関係の未来を話し合って発展を図ることができますか。結局日本海務省の非協力的な態度は両国関係に大きく障害になると思います。 한국이나 여기 일본에 또 한국인과 일본 중인들 중에 저희들을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좀 우려됩니다. 저희는 반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본의 잔치를 망쳐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에 다분 오해하는 人たちがい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私たちは反日をするためにここに来たわけではないんです。 우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된 관계 개선이 아니라 더 좋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私たちはよりいい、より正しい日韓関係の改善を要請します。 근데 최근에 2015년에 군함도와 그리고 최근에 사도광사는 지금의 잘못된 한일 관계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今回の佐藤鉱山の問題は正しくない日韓関係のことを表しています。 도산권의 공통점은 일본은 산업화와 그리고 일본 유적에 대한 밝은 면만을 알리고자 하고 어두운 면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2つの登録に 高知点としては日本の産業化と近代化の明るい点だけと謎としてそういう暗いところは隠そうとしている点が同じところだと思います。 역사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네스코 심사단에서도 분명히 지적한 부분입니다. 歴史は選択の問題じゃないです。それはユネスコでもはっきりした話です。 유네스코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 문제는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유네스코의 지적のように 일본은 약속을 守るべきだと思います. これは終わった問題ではないです。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세 가지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 동원에 대해서 해석이 아니라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적시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도 잘 찾지 않는 향토 박물관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장소로, 그것이 히라리움이든 갱도에 있는 박물관이든 옮겨달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노동자들의 명부입니다. 동양에서 한중일은 추모를 한다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추모회를 약속했는데 사람 명부 없는 추모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세 가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これで私たちは3つのより具体的な目標を持って、こっちに、国に来ました。さっきおっしゃったように、最初は強制動員の明らかにした表記問題と、2番目の、今、相川共同博物館に設置されている展示施設を、キラリウム佐渡とか、より、ちょっと訪問者がより簡単にアクセスできるような場所で移転することを、ことと、最後には、労働者名簿を、ちょっと、公開 する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もう日本と各国の文化では追悼の時も名前が書かないところをちょっと追悼することはあまりないと思うので、それは当たり前なちょっと問題定義だと思います。 한국 정부에 도 강하게 항의합니다. 한국 정부는 군함도보다 진전된 실적을 이뤘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곳에도 저는 우리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지 않고, 많은 한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일본의 역사 무시를, 왜곡을 방조한 혐의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합니다. 한국 정부는 군함도
の時よりもよりいい実績を果たしたと言ってましたけど、国民大部くの国民は国民の意思に反する結果を今持っていると、日本の歴史は結局を放置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협상팀의 외교부에서는 사도광산을 한 번도 간 적이, 특히 팀장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전시가 되어 있고 어떤 곳에 전시가 되어 있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직접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의 유네스코 등록의 外交팀で特にチーム長が 今回の佐藤鉱山を1回も訪問したことがないということがはっきりしました。 それで直接私たちが佐藤鉱山を訪問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예,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今からちょっと質疑応答に移りたいと思います。 이름과 신분을 밝히시고 질문해 주시면 성실껏 대답하겠습니다. 질문과 아까 교수님께 名前と所属を言ってから質問をお願いします。 ノヘ TV と申します。日本のメディアなんですけど、今ここに来られている議員さんたちは、相川の郷土博物館にはすでに行かれたこと、今年新しい資料が公開されてから相川の郷土博物館で実際に資料をご覧になった方はいらっ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お仕事で相川100番組が1600人で個人的に進んでいる。あ、詳しく説明してください。いえ、アームド없는데요。 사실 외교부에서도 한국 외교부나 입장에서 사실 자료를 구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향토 박물관의 사진과 자료 그리고 유물 전시들을 제가 가능한 입수해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아무도 가본 사람은 없고 그래서 내일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마다 있다고도는ないんですけども 한국에 資料とか写真とかは見たんですけど まだ 誰も行ったことないので それでは出した人と行こうと思って。 もう一つだけいいですか。産業遺産センターに今日行かれ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かなりその展示が歴史修正主義的だったと思うんですが、もし詳しい感想とかございましたら。 오늘 그 산업유산 정보센터에 알고 있는데 혹시 본인께 자기는 그 부분이 그 자료들이 굉장히 역사 수정주의적인 자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상을 느끼신 분은 있으세요? 유네스코 등재된 23개의 사이트들을 전시해놓은 걸 좀 봤는데 그 설명하는 분들의 말을 들으니까 계속 1910년도까지만 계속 강조를 하고 그 이후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게 의도된 왜곡인가 그런 의심을 좀 가졌습니다. 今日訪ねて、ちょっと23サイトの展示物を見て、見ながらちょっと説明を、ガイドを載せ説明を受け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説明をほとんどが1910年までの話だけで、10年以降の話はほとんどなかったので、その10年までの話だけを強調されたのが、こういうちょっと歴史的な売却に関わり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1950年代、1910年代から産業準備エイドを、1910年代と、 산업보험기라고 구현되어 있는데 1910년이 한일합병이 됐는데 이것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게 한일합병이 되면서 산업이 제대로 보험이 되었는가 하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오해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1910年度からは産業復興期という動画を使ってたんですけど、ちょうど1910年が日韓合併が行われた年なので、 それが日韓が合併されてからちょっと日本の産業が復興になったかという誤解を招くようなちょっと説明もあったんです。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위치 장소인데 자료인데도 사진도 찍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하는 의심을 좀 많이 가졌는데 특히 한 자료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2차 세계전 당시에 한국의 아까 뭐라 그랬죠? 한국의 한국은 일본의
예. 국민은 아. 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다. 일본 국적을. 잠시만 제가 찍어놓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니터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예. 그 사도광산과 구남도는 처리하는 방식이 일본이 매우 비슷합니다.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 때만 밝히고 싶어 하고 구남도는 1910년까지만 밝히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유네스코가 원하는 것은 일본의 근대화를 포함해서 구남도의 45년까지 그리고 73년까지를 다 게시하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도광산도 에도시대뿐만 아니라 강제노동이 있었던 것에 다 포함시키라고 하는데 둘 다 일본은 그 부분은 말하지 않거나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고 아름다운 일본이 자랑할 것만 크게 확대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訪ねてる感じというのは日本は、軍艦島と佐渡鉱山の登録に、登録の過程をちょっと扱う流れが結構似てったと思います。例えば、軍艦島は、佐渡鉱山は江戸時代の時だけをちょっと強調して、ちょっと話そうとしてて、それに、軍艦島は1910年までの話をちょっと中点として話そうとしてます。 ユネスコは軍艦島に対しては近代化以降40年例えば73年までの話を全体的にちょっと話してくださいたいと言ってたんですけれども、日本のこの軍艦島は1910年までのことをちょっと重要的な話として扱っています。 아까 군함도 관련 자료를 보면서 우리 동맹 하시는 분께서 일본 말로 적은 말인데 그 말을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조선인은 일본의 국민이잖아요. 어떤 점에서 조선 사람과 일본 국민 사람과 차이가 있냐고 라고 자료가 적혀 있습니다.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군함도에서의 역사 왜곡을 명시되어 있는 거, 어제시 전시되어 있는 거고 이건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일인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강산에 가서 저희들이 또 확인해 보면 그런 역사의 왜곡의 흔적들이 우리들이 좀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私が、さっき、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に訪ねて、ちょっと見たパネルを見たんですけども、そこには、少なくとも第二次世界大戦までは朝鮮人は日本の国民であった。 ここが朝鮮の人たちと日本国内の人たちの差があるのかという、パネルを見て、ちょっとこれはちょっと歴史歪曲じゃないかなという感じのことみたいに、明日佐渡に行っても多分同じような流れのちょっと歴史歪曲の話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今ちょっと考えています。下の方もゲシンがある。 네말씀하십시오아이카와교도박물관の展示について現状でどのように評価しているか教えてください。あ、相川新潟英語にしてね、相川ヒャントバンルがね、전시회で、え、어떻게평가하고계신지좀알고싶다고。예、제가、 그저께 한국국회 외통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온 건데요. 私実は、おととい、韓国の国会でこの問題について指摘してたので、実際に見たいと思って今日来たんですけども。 아시다시피 거기 가면 세 개의 주요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향토 박물관이고요. 하나는 키라리움이고요. 하나는 갱도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키라리움과 갱도 부분이고 향토 박물관은 빠져 있습니다. 또 아시다에 따라 3つの 場所가 あると 思うんですけれども, それは1つが 아이카와 교도학부장관도 2番目が키라리움 博物館, それと鉱山の鉱道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実際 登録されているところはキラリウムと報道だけだと思います。 キラリウム은 주차도 제가 알기로는 170대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과 전시물도 굉장히 많아서 인기가 있을 것이고 특히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은데 이와는 반대로 향토박물관은 거기서 2km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주차는 20대밖에 못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고요. 물론 내일 저희들은 확인할 텐데요. 전시물도 대부분이 인쇄물을 그냥 벽부에다 붙여놨고 단 하나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당시에 한국인 노동자가 사용했다고 보이는 도시락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누가 향토 박물관을 찾겠냐는 의심이 들었고요. 그거를 내일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実際行ってみて確認するんですけども、私がネットで調べた限りではキラリウムは駐車台も170台くらいで、展示口も結構数も多くて人気のある展示口で、それで登録後でも結構多いのか、訪問者がいる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も、相川共同博物館は駐車台は20台ぐらいで、展示口もほぼ印刷口を飾ったところで、もう 1個だけが当時の朝鮮人労働者が使ってた弁当が展示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聞いたんですけども、実際ちょっと明日行ってみてちょっと確認します。 그래서 내용 적시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볼 수 있도록 갱도나 또는 키라디움으로 옮기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それで内容も重要なんですけども、より多くの訪問者がちょっと接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ちょっとアクセス簡単なアクセスできる場所をちょっと確認したいと思います。 네, 제가 한 가지만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인더스트리얼 헤리티지 뮤지엄이었나요? 거기에서 제가 아까 역사 수정 혹은 역사 왜곡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거기서 발견한 문구가 있습니다. 영어로밖에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Who hoped to travel to work? 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私はさっき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に行って、さっき言っちゃった歴史修正主義とか歴史を歴曲問題についてちょっと見てたことなんですけど、英語でしか書いてなかったので今英語で話しました。 저는 이번에 향토 박물관에 가서도 이 역사 왜곡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할 것이고요. 私は明日京都博物館に行っても、このような歴史歪曲があるかどうかをはっきり確認します。 제가 왜 이 부분에 확인을 하고 싶냐면 이 부분이야말로 forced to work이냐, hoped to travel to work이냐 가장 해석의 차이가 일어나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ばこの解釈の差が韓国では本当に受け取れないぐらいの歴史歪曲の問題だと思われるから、ちょっと明日ちょっと確認します。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차도로 가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의미 없는 추모제를 지내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가서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제를 올리고 추모를 할 생각입니다. 明日行って、ちょっと追悼式も一緒に行うと行う予定なので、予定です。